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국민 인사 드리겠습니다. 술 한잔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낙지짬뽕에다가 제육볶음에다가 빨간 소주 두 병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나한테 술을 드시지 마시려고 직업이 직업인 만큼 주량 이상 드시지 마시려고. 아,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아이고, 앉아다니까 배가 아프네요. 많이 먹어갖고.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여러분, 잠시만요. 너무 많이 먹었다. 큰일 났다. 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베이비걸 저는요 남성분들도 중요하지만 여자 팬심으로 많이 올릴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따지면 70%는 여자, 30%는 남자.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잠깐만, 미나야. 아,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아우. 아, 너무 많이 먹었다. 큰일 났다.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아, 너무 많이 먹었다. 큰일 났다. 앞에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술은 먹어도 공부는 합니다. 페이스도 관리합니다. 유튜브 올립니다. 사람이란 게요, 꾸준해야 돼. 술 먹다고 피곤할 때 자고, 그럼 성공 못 해. 술은 먹어도, 배가 불러도 답답하면 자고 싶어도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래서 성공해요. 지금 너무 졸립다. 감탄할 수 없었어. 벌어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너 멀리 갈 수 있다며. 이제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운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는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억지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또 이상 아무것도 피했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내 그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술을 먹어도 졸리도 극복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낙태해지면요 끝나는 거야 인생. 술을 먹어도 피곤해도 정신력을 버티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정신력만 있으면요 다 돼. 다 된다고.